자, 이번 게임은 There is no light. There is no light. 이건 제가 다크 소울 했을 때보다 더 많이 죽은 것 같습니다. 해당 게임의 다크 소울을 연상시키는 듯한 어두운 분위기와 엄청난 극악의 난이도로 인해 하는 내내 저는 손떨림, 호흡곤란, 신경마비, 또 그에 따른 거식 증세, 또 그와 함께 동반된 체중감량 및 발기부전 등의 여러 증상에 시달려 했습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 추천드렸던 Coming Soon 게임인데 이게 이제 드디어 곧 나옵니다. 이번에 저는 데모 버전을 미리 플레이를 해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난이도는 굉장히 어려웠지만 기대했던 만큼 재미는 확실히 있었어요. 한글도 뭐 당연히 나오겠죠. 뭐 안 나오면 좀 개념이 없는 거고. 근데 이게 데모임에도 불구하고 분량이 생각보다 길게 느껴졌는데 데모판은 6개의 웨이포인트를 지나 첫 번째 보스까지 진행이 가능한데 만약 아예 죽지 않고 스트레이트로 플레이를 할 수만 있다면 아마 30분이면 클리어가 가능한 분량이었겠지만 전 2시간 반 동안 40번가량 죽었고 적어도 보스라도 만약 잡았더라면 좀 덜 억울했을 텐데 그마저도 잡지 못하고 키보드만 고스란히 부서둔 채 포기한 상태입니다. 아 그래도 우선 게임은 재미있고 굉장히 잘 만들어졌다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이 그림 와 이 분위기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dark하지 않습니까? 뭔가 세상은 이미 멸망해버린 지 오래고 사람들은 희망을 잃은 듯이 앉아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 맑은 물이 있는 이곳은 뭔가 어둠 속에 한 줄기 평화로운 느낌을 주는 게 딱 가서 담배 피면 좋겠네요. 그리고 중간중간 퀘스트들도 주는 사람들이 있긴 하던데 그냥 원하는 게 있으면 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말이 많아서 퀘스트 내용을 읽어보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전투로 좀 들어가서 보자면 해당 게임은 공격과 다지 그리고 스킬 사용 콤보와도 같은 어째 보면 굉장히 단순한 조작범으로만 플레이가 가능하지만 이게 타이밍 컨트롤을 요하다 보니 어쨌든 계속해서 긴장감을 늦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공격에 사용되는 무기는 총 3가지가 있었는데 각각의 무기들은 업그레이드를 통해 더 강화시켜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무기로 단순 공격만 가능한 게 아니라 아래 분노 게이지가 가득 차면 스킬을 발동시킬 수도 있었고 또 동시에 저 게이지가 다 차면 숨이 끊긴다 해야 되나 갑자기 공격이 멈출 때도 있었기에 공격을 막무가내로 계속 휘두르고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제 몹들이 공격하기 전에 취하는 액션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린 그런 거를 미리 파악하고 다치를 해서 회피를 하던지 하는데 이 게임에서는 몇몇 몹들이 액션이 갑자기 빨라지거나 아니면 아예 액션 같은 게 없이 공격할 때도 있어서 예측하기도 전에 맞아버리는 경우가 좀 있었어요. 이제 이때 제가 키보드가 부서진 건 그 어찌나 빡이 치던지 모릅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원래 이 몹이 스킬을 쓸 때 우와 라는 소리를 내고 나서 한 1초 있다가 땅에서 이상한 어둠의 기운이 올라오면서 저를 딱 타격해야 되는 건데 자꾸 지 마음대로 우와 소리 내는 동시에 저를 타격해서 진짜 얼마나 빡쳤는지 모릅니다. 게다가 피통이라도 크면 모르겠는데 피통도 좀 작은데다 물약 포션 같은 것도 있긴 하지만 거의 절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게임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맞지 않으면서 차근차근 플레이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 게임에서 그나마 마음에 들었던 한 가지 시스템은 바로 죽음의 에센스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 에센스는 맵을 돌아다니다 보면 하나씩 있거나 목을 잡을 때도 나오기는 한다던데 그렇게 저 에센스를 모으면 나중에 적이 보이는 이 발기된 식물 같은 곳에서 캐릭의 스킬을 업그레이드 해줄 수 있었고 만약 캐릭터가 죽는다 하더라도 저건 그대로 남아있었기에 모든 게 초기화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좀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 게임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뭔가 굉장히 딥하면서도 다크한 그림체가 마치 게임이 절대 웃으면서 행복하게 플레이할 수 없음을 암시하는 듯 느낌을 주어 제가 결국 이렇게 박살 날 줄은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또 유난히 컨트롤을 좀 너무 못해서 그럴 수는 있는데 한번 보스전 살짝 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계속 아마 제가 죽고 있는 모습들만 나오고 있을 거예요. 마치 추억을 회상하듯 말이죠. 저 보스 몹이 한시를 가만히 못 있어요. 저 뭐 저런 나대 산노 덩치가 크다 보니 조금만 휘둘러도 저는 이미 사바세계와 인사해야 했습니다. 저는 결국 그렇게 무한 죽음을 당해야 했고 혹시 대무라서 못 깨게 해둔 건가 하는 생각에 잠겼지만 혹시 여러분들 중 이 발광거인을 잡을 용기 있는 용사가 있으시다면 한번 시도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 게임도 어차피 2021년 안으로 정식 출시가 된다고 하니 일단 마음에 두신다면 한번 찜해두고 소식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오늘 딱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새로운 게임은 언제나 즐거움을 선사해주네요. 또 다음 영상에서도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